안녕하셨죠. 알뜰한 구매를 도와드리는 알뜰이입니다. 오늘은 직접 구매한 알리 천원마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천원마트에선 세 개만 고르면 천원대의 제품들을 7일 이내 무료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가끔 다이소나 쿠팡보다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합니다. 제가 먼저 가성비템인지 똥템인지 찍먹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보시고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참고로 천원마트 제품들은 단독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가격이 좀 오릅니다. 따라서 영상 설명란에 천원마트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의 추천 제품부터 만나보시죠. 초미니 무선 키보드입니다. 천원마트 기준으로 $1.5에 구매했고요. 제품을 뜯어보면 설명서와 미니 키보드가 들어있는데요. 손바닥만한 크기로 엄청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전용 USB 동글과 AAA 건전지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연결해서 사용해 볼게요.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건감은 옛날에 다마고치 누르는 그런 장난감의 키감이고요. 근데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쓸만했어요. 물론 컴퓨터용으로 쓰기엔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선 쓸만해 보여요. 스마트 TV를 쓸 때 타자를 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USB로 꽂아서 사용하면 편리하죠. TV박스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답답함을 이 제품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닌텐도나 스팀덱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C타입 어댑터를 가 있다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각종 작업을 해볼 수 있겠죠. 저렴하게만 구매할 수 있다면 가격 대비 놀라운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네요. 다음은 나무 재질의 책상 정리함입니다. 천원마트 기준으로 $1.5에 구매했고요. 처음엔 이런 상태로 배송이 되는데 직접 조립해주면 됩니다. 조립은 5분 정도면 금방 조립할 수 있었어요. 조립하기 전 하판에 가루가 묻어있으니 물티슈로 한 번씩 닦고 사용하시고요. 조립하고 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수납력이 좋았습니다. 한 칸에 팬이 12개는 들어갈 정도로 공간은 넓었어요. 아래 서랍에는 잡다한 사무용품을 넣을 수도 있네요. 디테일이나 퀄리티는 아쉽지만 저렴한 가격에 수납장을 구매한다면 가성비는 최고라 볼 수 있겠네요. 부착식 이동식 바퀴 세트입니다. 천원마트 기준으로 $1.5에 구매했어요. 가끔 가구를 구매했을 때 바퀴가 필요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가구 밑에 바퀴를 달아보세요. 접착제로 붙여서 쉽게 바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바퀴가 부드럽고 잘 밀리고요. 소음도 없어서 층간소음 걱정도 없습니다. 하중은 10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가구나 의자에 달아둔다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구뿐만 아니라 화분이나 서랍장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PC에 바퀴를 달아서 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둘러보면 하나쯤은 바퀴가 필요한 가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품이 필요했다면 하나쯤은 구매해보세요. 스티커 라벨즈입니다. 천원마트 기준으로 $1.5에 구매했어요. 하나에 125개의 라벨즈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케아 서랍을 갖고 있는데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나름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저같이 사무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냉장고 라벨즈인데요. 언제 어떤 제품을 넣어놨는지 적어두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특히나 과일이나 야채, 우유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음료들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근데 라벨즈를 붙였다가 떼어내면 접착제가 잘 남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워낙 가격이 저렴하니까 부엌이나 사무실, 거실 할 것 없이 활용도는 아주 높았어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택배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스탬프입니다. 천원마트 기준으로 $1.5에 구매했어요. 하나를 구매해도 기본으로 두 개가 제공되는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지우고 싶은 곳을 스탬프로 밀어주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냥 유성펜으로 지우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 편리하더라고요. 슥슥 밀어주면 정보가 지워지니까 확실히 편리한 건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스탬프가 굳고 나면 잉크가 번지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그립감이 좋지 못하고 보관할 곳이 애매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요즘 분리수거할 때 택배 정보를 지우고 보내는 분들 계시죠. 신발장에 두고 사용한다면 나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천원마트에서 구매한 5가지 제품을 소개해봤고요. 천원마트 제품 중에서 리뷰를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사용해보고 가성비 제품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구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